이사주 카페에 올렸죠. 부모가 왜 부자인가 이건데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재미로 구조 분석이나 한번 해보죠. 내용인 즉슨 남편 이놈이 자꾸만 바람질을 해야 되고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경신년 1980년이죠. 신유년 가정을 엎어놓고 그 다음에 남편의 애인 그러니까 이뭐 소송 고발 뭐 이런 것 때문에 속을 썩인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주 구조에는 분명히 그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는 저기 부부 상황을 분석하는 원리 원칙대로 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일지는 오화예요. 그런데 동일한 오행이 지금 3개나 있어요. 그죠? 병, 병, 오. 이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바람둥이.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혹은 남편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는 누구일까? 그거 를 선택하면 되겠죠. 어느 놈이 구조가 더 복잡해. 뭐 이런 걸 따지면 될 거고. 두 번째, 인오인 이건 뭐예요? 쌍복음 이건 결혼 불미 이런 분명히 해야겠죠. 세 번째, 남편은 십신으로 축종 신금입니다. 그쵸? 신금 있는데 어디에 있다? 십신으로는 재성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재성에 들어가 있는 남편,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돈을 까먹는다는 건가? 아니면 돈을 벌어준다는 건가? 그게 무엇이 답을 한다? 구조가 답을 한다. 구조가 좋다 그러면 돈을 벌게 해주고, 구조가 나쁘다 그러면 돈을 까먹게 하는 남편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주 구조. 사주 구조를 봐야죠. 아차, 요거. 신금 재성이 아니 신금이 남편인데 멀리 있다. 연지에 있다. 이건 가까이 하기에 넘은 당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 여기 일지로 일지와 관계를 살펴보니 일지는 또 오화네. 그러면 요 신금이 오화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기 불편하잖아. 그러면 주로 남편은 밖에서 논다. 이런 말이 돼 버리죠.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 네 번째 사주 구조를 보니 이 오축은 벌써 소위 말하는 탕화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신금이 오화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탕화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또 갑기합을 하네. 분명히 갑기합을 하기 때문에 이 합의 인력에 끌려서 이 축종 신금도 일지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일지에서는 또 탕화예요. 이게 뭐냐면 천간은 겉모양은 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속에 속 썩는 거야 이런 거. 그죠? 탕화로.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문제는 이 축토가 인축 갑기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토 속에 신금이 남편이 있잖아요. 그쵸? 그 남편이 인축으로 암합하고, 인축으로 암합하고, 갑기합을 하고, 오축으로 탕화를 해요. 이게 계속 무언가 남편 자리가 지랄 맞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 남편은 뭐 하고 있다? 암합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죠? 몰래 몰래 뭔가를 하는 뒤, 이 축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보다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 뒤에서 몰래 몰래 뻘짓거리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 축의 상황을 잘 봐보세요. 이 축토는 일지 오화 안방궁, 이 여인의 안방궁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합하고 있으니까 할수 없이 그냥 있기는 있는데 오축이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인축,
인중 갑목하고는 뭐하고 있다? 갑기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축토 입장에서는 마치 여기에 있는 임목, 좀 정리해봅시다. 축토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인중 갑목, 요거를 자기 부인처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에는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는 바람둥이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얘는 또 십신으로는 상관이죠. 그죠? 이건 끼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불법 비리 상관 뭐 물론 혹은 기술 재주 제 기술 예술 뭐 끼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여인은 이 남편의 이런 구조 때문에 속을 썩이는데 왜 버리지 못할까요? 이 여인은 이 남편을 못 버려요. 물론 진짜 억지로 해갖고 깰 수 있겠죠. 당연히 옛날이 아니고 현대 이러면 하지만 그 시기로 본다 그러면 깨기도 힘들어요. 그 이유는 뭐다? 갑이 뿌리를 내릴 곳은 기축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이 기축이 있어야 자신의 삶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 또 합으로 연결돼 있어요. 고로 벗어나기도 힘들어요. 만약에 기축이 사라지면 이 여인은 정신줄 나가는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상관이지 오축으로 탕화하지 그러면서 합하지. 그러니 이 축토 속에 있는 놈은 남편은 어쩐다? 자신의 재물을 이 여인의 재물을 이렇게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합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오화가 오축으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주는 놈이에요. 돈을 까먹게 하는 놈이에요. 뭔가 축토 입장에서 임목이 겁살이잖아요. 그러니 한탕한탕 저게 좀 큰 돈을 이 여인들에게 빼앗기거나 자 다시 축중에 이거 신금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신금 여인, 신금 남편은 이렇게 암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암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축을 기준으로 사유 축을 기준으로 임목 이 여인들은 뭐죠? 겁살이라는 거지. 겁살 뭐라고 그러죠? 저승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축토가 뺏겨요? 임목이 뺏겨요? 당연히 축토 속에 있는 금기를 임목한테 뺏기잖아. 그쵸? 이건 돈 까먹는 남편. 그죠? 지랄병에서 돈 까먹는 남편. 이런데 왜 못 도망가냐? 이 여인은 왜 이 남편을 못 버리냐? 응? 이 기축이 제공하는 터전의 안정감. 이런 것 때문에 못 보는 지랄 같다.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의 경호대운 33사생가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경호대운에 이러면 갑, 경호 이 조합은 뭐라고 그랬냐면 외도 들통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 들통난 거냐면 이 남편이 들통난 거야. 그쵸? 그리고 왜냐면 남편이 확실한 건 오화가 여기 왔잖아. 여기에 있잖아. 그죠? 그럼 구조대로 오촉 갑기압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경금이 와서 강력한 병병 오오 이것들이 경금에게 열기를 자극하고 경금은 갑목을 충 십신으로는 편관이죠. 그죠? 관제구설, 스트레스, 외도들통, 직업변동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 중에서 무슨 물상이냐? 그럼 당연히 예물상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경호대운에 경욕기를 지날 때는 아주 지랄 맞을 가능성이 많다. 물론 오화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다만 오화를 지난 때는 경금의 관제구설, 구설시비에
뜨거운 맛보다는 덜한다. 그때는 오히려 오축으로 속 썩는 일이 더 많을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호대원에는 아 쓴맛 좀 보겠군.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래서 경신년에 남편이 바람질을 해서 풍파가 일었고 신유년에는 그 부인 아니 남편의 애인이 송우송 아니 고발을 해서 손재하였다. 이건 뭐 손재는 이제 정해진 건데 구조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신유년에는 당연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열받지. 신유 요 인유 이렇게 유축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히려 축토가 가진 이런 신유의 날카로운 것과 인유 소위 말하는 원진이니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걸로 걸리니까 킬러 암살레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걸로 걸리니까 아씨 나중에 하라 그러고 이제 물론 여기에서 임목은 꽃뱀의 속성이 강해요. 꽃뱀 날마다 허물벗는 꽃뱀 오늘은 두 번 그 표현을 쓰네.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축중 신금 임목 이건 겁살 한탕 저승사자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유 연이 왔는데 임목 이것이 주위에 여기에 수기가 있었다면 관제 손재 고발 이런 일은 없죠. 그런데 이것도 붙어 있으면서 수기가 없는 상태니까 인유로 여자가 못 견디고 질러버리는 거죠. 돈 내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원국 이 구조, 정해진 구조를 분석하면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물상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근데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잘 보면 다른 요인들을 불러온 게 아니라 이 여덟 글자가 보여주는 사주 구조에서 어떤 통변의 내용을 찾는 거예요. 아 남편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아이고 이놈은 죽중 신금 이놈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몇 개야 아마 최소 아마 방금만 해도 두 개에 또 감목 부인까지 있는데 응? 또 그 이게 암합으로 보이지 않게 뻘짓거리 하는데 기타 등등 아까 뭐 응? 쌍복음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이 여인은 이런 저런 남편의 행위 때문에 어쨌다 저쨌다 이런 걸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한 뭐를 해야 된다? 사주 원국 구조를 분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